네, 시청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비가 없는 깔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콘텐츠는 에러 청크 모드에서 마크 깨기.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do this. 주변을 좀 둘러보겠습니다. 뭐 많아요. 일단 청크가 되게 여러가지가 있고, 저기 빌리지 있고요. 여기 물 내려가라고 이렇게 해둔 것 같죠? 좋아. 그리고 저기 엔더 드래곤 청크. 좋아요. 지옥 청크는 없는 건가? 이리저리 다 돌아다녀 봐야겠네요. 자, 일단 상자의 아이템이 효과 부여, 방어, 섬손, 깃털라카, 씨앗도 있고, 당근. 당근이지. 아, 미안합니다. 아, 좀 재밌지 않았나? 뭐 각종 지옥에서 온 블럭, 그 다음에 심층한 블럭, 그냥 오버월드에서 볼 수 있는 블럭, 여러가지의 블럭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에러 청크라고 명명하는 것 같아요. 웃! 오케이. 여기도 상자가 있어요. 상자 안에는 돼지, 소, 양동이 좋고요. 양, 닭. 근데 일단 나무 같은 게 있어야 뭐 툴루를 막 바로 제작대가 보입니다. 캐! 양 생성화를 제가 먹었잖아요. 네, 바로 침대로 바꿔주겠습니다. 붐, 붐, 붐.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는데, 뭐 아래 오니까 나무가 있다. 뭐 금도 보이고요. 그다음 레드스톤 이런 것도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에러 청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나한테 좀 유용한 블럭이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 제가 지금 나무 블럭을 계속해서 캐주고 있거든요. 이거를 캐가지고 조약돌들 캐줘서 철블록 이런 거 캐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 캐야겠네. 야, 천둥 좀 그만 쳐. 뭐야 이거. 천둥 시끄러워라.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은 블럭이랑 보기 힘든 블럭이 있나봐. 야, 아무튼간에 이제 전부 다 판자로 바꿔줍니다. 야, 그래도 나무를 좀 먹었어요. 야, 날씨 뭐야 이거. 날씨 소리. 답답스. 됐다. 자, 바로 막대기 만들어주고 곡괭이 붐. 이걸로다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조약돌 몇 개 봤잖아요. 이런 거 그냥 캐주면 되겠네. 뭐야. 네가 왜 나오냐. 그만 나와. 아하, 고참. 거슬려. 아니 뭐지 이거? 왜 이런 애들이 튀어나오지? 석탄도 캤거든요? 이걸로다가 횃불도 만들어줍니다. 훗! 밝아. 심층암 조약돌 붐! 이걸로 이것도 바로 돌고갱이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심층암 이거 자갈 딥슬레이트라고 돼있네 여기는? 이거 자바에서 되지 않냐? 왜 이따구로 돼있지? 돌고갱이 붐! 자, 돌고갱이 만들었으면 우린 아까 봤던 철블록을 캐줄 수 있습니다. 바로 붐! 이걸로다가 바로 철곡갱이 하나.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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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바 에디션은 도끼가 더 센데, 베드락 에디션은 철이, 이거 검이 제일 세다며. 소탄을 많이 캐가지고 고기를 좀 구워 먹자고. 이제 배고픔이 슬슬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양, 돼지, 소, 알을 먹었기 때문에 이걸 적극 활용해 줍시다 우린. 상자다. 시작 상자야. 좋은 거 있을 줄. 솔직히 다이 아이템 있을 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나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다시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다가 횃불 골고루 박아준 다음에 침대 설치해가지고 여기를 베이스 캠프로 잡고 돌아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자바 에디션이 아니어가지고 살짝 어색한 감이 있어요. 침대 이미지도 달라. 세상에. 야, 이거 잘 때 이렇게 돼? 신기하네. 얘들아 반가워. 내놔. 맛있겠더라고. 뱉어. 야, 다섯 마리 잡았는데 고기 아홉 개. 야, 진짜 혜자다. 어떻게 애기가 나와. 고기도 안 주는데. 잡을 수도 없고, 이거. 좀에 거식해. 그지? 네, 시청 여러분, 깔았습니다. 이제 다음 청크로 갈 준비가 다 됐습니다. 철 아이템 다 꼈고요. 방패도 꼈고요. 난 먹을 거 다 구웠고요. 난 브릿지용 흙도 두 세트 준비했고요. 일단 제가 어디로 갈 거냐면, 뭐 다양한 청크들이 있는데, 저기에 상자 보이죠? 여기도 상자가 있거든요. 이런 상자 안에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해. 그래서 상자를 가볼 겁니다. TNT 바로 챙겨. 난 뭐 위에는 특이한 게 다른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TNT 이외에는. 야, 파고 내려가 보죠. 다이아스! 석탄을 챙기고 있었는데 다이아 친구가 나와줍니다. 이거 바로 먹어야지. 야미! 뭐야? 스포너가 있었구나. 자, 상자에 도착했고요. 상자에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왜 왔을까? 저 앞에 상자 있다. 이건 못 참지. 왼쪽 상단에 있는 깔수 보이십니까? 고개를 90도로 꺾고 열심히 브릿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건 뭐지? 몬스터 생성기가 있는데? 이거 써보자. 궁금하지 않아? 뭐? 아니 뭐 생성하는 거 아니야? 막아줄게. 빛 안 나오게. 이런 뭐 나와야 되는데. 그냥 똥인가 봐요. 그래. 뭐 나무가 있는데 나무나 캐고 어! 가면서 다이아독해주겠습니다. 아주 좋아. 아니 원래 위로 탁 튀어 오르면서 내가 먹을 수 있어. 그래. 저거 캐자. 야, 깔수야. 화 좀 줄여. 화낸다고 뭐 달라지냐? 대신에 요번에는 먹어보자. 요번에는 먹는겨. 캔다. 아 그래 이렇게 먹을 수 있어야지. 아 답답한 게임 진짜. 유도리가 1도 없네. 아유. 모장 사랑해요. 뭐야 상자 많다. 네. 네. 아이고 이쁘다. 오. 아 선인장. 얄루 다이아 발견스. 저기 아래에도 다이아 발견스. 아우 먹었어. 좋아. 뭐 있나요? 늑대, 고양이, 앵무새. 다 생성해봐야지 이런 애들은. 반가워. 안녕. 오! 야 애기양이 나 처음 본다. 귀여워. 안녕. 야 앵무새는 내가 영상에서 많이 못 봤지. 아이 귀여워. 어디 가니? 어디 가? 나 여기 있어. 어디 가냐고. 야! 야! 아니 왜 내려가? 야 라마 너는 왜 가? 아니 얘네 여기 있기 싫나봐. 그리고 다이아를 먹었으니까 다이아 도구들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이아 도구를 야무지게 만들어보겠습니다. 다이아 곡갱이 드럭기 캘스 삽. 나머지 4개는 신발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기 앞에 지금 엔더 드래곤 소환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선 아이템 파밍만 하고 저기 가는 건가, 아니면 지옥에 가서 아이템을 다 구해야 되는 건가? 그럼 일단 철 세트 입어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도착. 열려있네. 야 잠깐만 이러면 아이템 먹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먹어줘야 할 아이템이 뭐가 있지? 화살이랑 화살인데? 뭐 해줄 거 딱히 없는데? 마을을 갔다가 용을 잡으러 가볼게요. 얘네 거래할 수 있잖아. 마을에 있는 애들은 거래할 수 있으니까 가봅시다. 우와! 나 지금 놀랐어. 이거 어떡함? 아 잠깐만. 야 난이도 조절 레전드. 큰일 났다. 아이템 다 만든 거 어떡해. 어우 홀리 듀드. 일단 이거 따라가. 아 마을 천구 저기 있네. 아 저거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괜찮아 복구하기 쉬워. 깔순 해낸다. 이게 말이 돼? 유튜버 맞아? 좋아 그럼 아이템을 복구하려면 일단 나무가 있어야겠어. 잠깐만 인지 부조화 오지마 깔순야. 나무부터 캐. 인지 부조화. 님들아 좋았어요. 좋음 깔수호스. 님 거래 뭐 해줌? 똥만 주네. 자 다른 집 왔습니다. 님 뭐 해줘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에메랄드를 많이 들고 있어야 되네. 아까 에메랄드 많이 들고 있었는데 죽었죠? 네 부려먹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나 에메랄드를 좀 모아줘야겠네 저 주민들을 위해서. 저기 에메랄드 무더기가 있는데? 바로 갑니다. 다이아도 먹으러 출발띠. 야미 야미. 오케이 자 이제 다이아몬드 복구했습니다. 이걸로 다시 다 만들어. 어우 홀리 듀드. 바로 붐 촛 저리 가 촛 촛 저리 가 촛. 오 다이아 도구들도 만들어줍니다. 아이고 드디어 만드는구만. 나무 천국 가서 나무랑 사과를 조금 얻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을 갔다가 인첸트하고 용 잡으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래 걸렸다. 오래 걸렸어. 사과 사과 있는데. 사과 주긴 합니다. 됐다 돌아갑시다. 나무를 닦겠으니 우린 어딜 갈까. 마을을 가야지. 마을로 가야지. 또 한참 뛰어서 마을 가야 됩니다. 얘들아 나왔다. 오케이 열렸다. 오케이 바로 거래합니다. 다른 거 화살 뱉어줘. 아니 뭐야
야 다른 거 먹지 마. 야 너 이거 해 이거. 이걸 원했어 내가. 고맙다. 화살 세 세트면 충분하지. 좋아. 인챈트 박읍시다. 아 청금서 없구나. 침대 챙기고 자 용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이죠. 야 이건 좋네. 청크가 많이 없어. 그래가지고 멀리 돌아다닐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아이고 좋았어요. 저장해주고요. 가자 굿. 야 뭐야 이거. 뭐야 왜 안 맞음? 이거 활 메커니즘도 살짝 다른 것 같은데? 용형 나왔어요. 자 엉덩이 쪽으로 들어가서 머리 때려줍니다. 데미지 먹어 맛있게 먹어. 아이고 용고기 뜯겠다. 몸보신 지대로 해야겠다. 머리를 안 돼. 머리가 안 닿아. 뭐야 왜 이래. 아니 왜 안 때려지는 게 얘는. 야 이거 마인크래프트 유저들아 니네 이거 어디 때리냐 이러면. 뭐야 올라와 있는데 안 날아가네. 야 베드랑 유저들 꿀빠네. 자 에러 청구해서 마인크래프트 깨기 성공했고요. 경험치 냠이. 왜 안 먹어줘. 야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버그가 게임이야. 아 어디 갔나. 여기 있네. 헛 야미. 어우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 아래가 지금 이따구거든요. 이러면 게임 어떻게 게임. 얘는 엔딩 없는 엔딩인가. 오버월드로 어떻게 돌아가. 여기로 들어가봐. 아 죽어서 가나 봅니다. 네 죽어서 오버월드로 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